네, 안녕하세요, 뷰티풀 여러분. 뷰티크의 유라입니다. 요즘 갤럭시 S20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뷰티크에서 이번에 구매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 초기 필수 설정 꿀팁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첫 번째, 화면 색감 조정하기.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제품마다 색 온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제품은 노란색이 강할 수 있고 어떤 제품은 파란색이 강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잖아요. 내 취향에 맞게 좋아하는 색감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변경을 원하신다면 RGB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120Hz 주사율 설정하기. 갤럭시 S20 시리즈의 가장 큰 변화는 120Hz 주사율의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스마트폰은 60Hz로 초당 60개의 이미지를 보여줬었어요. 갤럭시 S20는 120Hz로 초당 120개의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해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주사율이 높으면 배터리 소모가 훨씬 더 빨라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S20에는 기본 설정으로 안 되어 있어서 60Hz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변경시켜줘야 합니다. 설정에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주세요.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 높은 화면 재생률, 120Hz 적용. 보시면 이렇게 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120Hz 주사율을 선택하면 최대 해상도인 QHD와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HD 플러스 또는 풀 HD 플러스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제약이 발생하니 이 점을 꼭 참고하세요. 다크 모드 설정하기. 안드로이드 10 OS가 탑재되면서 야간 모드였던 이름이 다크 모드로 변경되었어요. 아이폰도 다크 모드인데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저도 다크 모드를 잠시만요. 밤에 사용할 때 다크모드 설정해놓으면 눈도 덜 아프고 블랙 계열로 설정하면 배터리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크모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선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선택해주세요. 다음 라이트 옆에 다크를 눌러주시면 다크모드가 적용됩니다. 만약 특정 시간만 쓰고 싶으시면 다크모드 설정에 들어가셔서 예약 시간에 켜기를 선택해주세요. 네 번째, 밝기 조절 쉽게 하기. 갤럭시 S20는 알림창을 끝까지 내려야 밝기 조절 바가 맨 아래로 나타나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림창 한 손으로 내리는 법. 설정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를 들어가시고요. 쭉 내리시면 홈 화면이 있어요.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 상단 바에서 스와이프하지 않아도 이렇게 한 손으로 손쉽게 내려가죠. 다섯 번째, 배터리 잔량 표시하기. 갤럭시 S20 시리즈는 최신 아이폰처럼 기본적인 배터리 잔량을 아이콘으로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알림창을 내리면 배터리 잔량 퍼센테이지가 보이지만 이게 너무 불편해요. 얼마나 남았는지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림을 클릭해주세요. 상태 표시줄에 들어가고요. 배터리 용량 표시를 눌러줍니다. 또 알림창을 내려서 상태 표시줄 눌러주세요. 이렇게 가는 편한 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24시간 제로 표시하기. 예전 피처폰과 달리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은 오전, 오후가 표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24시간으로 표시하는 기능은 여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설정에 들어갈게요. 쭉 내리셔서 일반 선택해줍니다. 날짜 및 시간 눌러주시고요. 아래 보시면 24시간 형식 사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군인분들이나 승무원분들처럼 업무 특성상 24시간 형식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화면 조금 더 넓게 쓰기. 갤럭시 S20 시리즈는 6인치대 대화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웹서핑이나 웹툰, 넷플릭스 이런 컨텐츠 보기에 딱 좋은데요.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를 내리시고 화면을 넓게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주목하세요. 여기서 옵션 더보기 들어가시면 여러 방향으로는 아이폰처럼 위로 밀어서 최근 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뒤로 가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화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스와이프하면 됩니다. 여덟 번째,
엣지 패널 오동작 없애기. 자주 사용하는 앱이나 기능을 사용할 때 이미지나 GIF를 캡처할 때 엣지 패널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행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넘기고 터치하다가 잘못 눌러서 실행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쭉 내리시다 보면 엣지 스크린이 있습니다. 사용 중이라고 적혀 있죠? 눌러서 꺼줍니다. 오동작 없이 심플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꺼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한 손 조작 모드 사용하기. 갤럭시 S20 울트라는 화면이 너무 커서 한 손으로 들기가 힘들어요. 한 손으로 조작을 하다가 떨어뜨리면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손에 물건을 쥐고 있거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손으로 조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땐 이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쭉 내리시면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여기 한손 조작 모드, 여기서 사용해 줍니다. 열 번째, 측면 버튼 내 맘대로 바꾸기. 갤럭시 S20 시리즈는 노트 10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전원 버튼과 빅스비 버튼이 통합되었습니다. 측면 버튼을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자, 좌측 키를 한 번만 짧게 누르면 화면이 꺼지거나 켜집니다. 두 번 누르면 이렇게 빠르게 근데 이거 되나요?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버튼을 꼭 길게 누르면 반가워요. 빅스비예요. 네, 이렇게 빅스비가 호출됩니다. 우선 설정에 들어갑니다. 쭉 내리시다 보면 유용한 기능 눌러주세요. 맨 위에 보시면 측면 버튼이 있어요. 두 번 누르기나 길게 누르기가 있는데요. 두 번 누르기에서 카메라 실행 대신 유튜브, 인스타, 카톡 등 자주 쓰는 앱을 열 수 있습니다. 또 길게 누르기에서는 전원 끄기 메뉴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깨알 꿀팁이 있는데요. 바로 전원을 끄는 방법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알림창을 내려서 전원을 끄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만약 화면 터치가 안 되는 경우라면요, 측면 버튼과 볼륨 하단 버튼을 동시에 꾹 눌러주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실 거죠? 안녕!